특집으로 예. 코미디 반세기라는 거 KBS에서 했었어요. 아, 그래가지고 송해 선생님 그 후의 분들들 막 명진 박웅수 들어보셨어요? 네. 명진 그렇지 들어봤죠. 뭐 원로 이상 원로 원로들께서 막 88세 막 연세 네. 고령 반세기니까 다 나오시라고. 근데 한 5분 이렇게 코미디 이렇게 하셔. 그 당시 코미디 만담식에 네. 탈진이 드셔가지고 저 코미디실에서 명진 선생님께서 누워 누워 계셨어요. 오 막 그래서 의사 부르고 막 그랬어요. 119 부르고 그랬는데. 이 선생님이 누우셔서 이렇게 쭉 이렇게 본 거야. 누구 심부름을 이렇게 시키려고. 예. 근데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누구 한 명 딱 후배가 생각 보이는 거야. 송혜야. 예. 청심환 좀 사와라. 그분이 막내셨어요? 그 막내. 송혜야 청심환 좀. 걔는 아시는 분. 오 우리 빡 터졌잖아. 그분도 여대생 나오셨어요. 그때는 송혜 선생님이 여대인은 아니었지. 아, 그렇지. 60, 60, 60대 후반이었어. 60대. 그 야. 드라마 분장실 있잖아, 분장실. 네. 나도 놀랬잖아. 그, 저, 오지명 박사님이랑 그 최불안 선생. 네. 야, 브라마, 커피 한 잔만. 오지명 선배. 그 최불안 선생님인데. 아, 국민 아버지. 그러니까 오지명 박사께서. 네. 야, 브라마, 커피 한 잔 다 와있냐? 아니, 원래 후배들만, 네? 다 그래도 놀랬지, 겁먹었지. 다시든가요? 그랬더니, 최불암 선생님. 아, 애들인데. 아니, 그, 막, 이 나이에 내가 갔다 와, 임마. 알았어. 네.